오늘 다 6시 전에 왔는데 회사 시간 늦게 온 거 알지? 진짜 와. 나 500포인트 용서해가 안 돼 있는데. 회사니가 일부러 이런 거 같아. 와 대박. 어? 맨날 뭐라 하는데. 와. 그냥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대체 이거를. 와. 책도 안 들고 와 그리고. 정말 엉망진창이라고 엉망진창. 황 엉망하자. 내가 볼 땐 하나 찢어버린 거야. 이런 걸 하는데 뭔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씹으려고 했다고 얘기한 거야. 책 씹으려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것을 웃으니까 선물을 치고. 동선이가 제가 주말에 책을 안 가져왔다. 새 책을 주면서 그냥 문제만 보고 필기는 부채에다 해가 이랬더니 문제집에다가 필기를 이러고 하는 거야. 아, 책 먹는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학생 책 벌레는 못 받으셨다고. 너나야. 나야. 아유. 진짜 초콜릿이. 생크림이 듬뿍 들어가 있었다고. 아니 저희 하나씩 주시라고. 아, 또 주고 싶은데 다 먹으면. 왜냐 또 그게 그냥 초콜릿이면 내가 주지. 근데 이게 그냥 초콜릿이 아니라 또 사랑이 듬뿍 들어간 초콜릿인데 어떻게 내가 또 그걸 나누냐. 내가 나중에 초콜릿도 사주면 사줬지. 그때 뭐 무슨 우리가 초콜릿이야. 아니다. 나는 안 그런 거. 우리는 아예 뭐 초콜릿이야 이런 건 없었지. 근데 또 흔내 또 뭐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미치겠다는데 어떻게 고맙게 받았지 뭐. 쌤이 또 로션이나 떨어졌었거든. 그 맨날 어? 물로 항상 스킨 대신 물로 좀 마른 거 같으면 또 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뭔가 이제 로션이 없구나 제가 그지 같구나 이러고 이제 로션까지 딱 아 굉장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기대도 안 했어 솔직히. 근데 딱 받고 울 뻔했잖아. 광영 오늘 몇 시까지 하니? 2시 어제는? 2시 그러면 내일 한 3시 정도면 올 수 있나? 그러면 그 너네 월요일 날 극강 안 되는 거 이제 그날 수요일 날 해야 금요일 날 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아 그럼 걔네도 이제 얘기했어. 그래서 너네 물어보려고 이제 가도 없는 거고. 학원 가서 만나. 시간은 근데 그 전날이 3시까지 와서 일찍 하고 가는 게 낫지. 3시에 와서 놀러 와 놀러. 네 명밖에 없으니까 놀러 오는 거고 둘이 3시에 오고 확통 갖고 기백 갖고 오지 말고. 아 그건 자 봅시다. 꽃장 원래 다음날 주나 했대. 코가 없는데. 자 이제 광영 요거는 금요일날 졸업식하니? 아 진짜 왜 이러는데? 곧 이제 너네도 정식 고3이 되는구나. 왜 그때 뭐예요? 좋겠다 고3. 이해한 거? 집에서 기백 갖고 하는 거지 이제? 어? 스타일트 놀라지야? 기계회사는 몰라. 자 봅시다. 도영 물어봅시다. 오랜만에 또 꽉 찼네. 도영이 몰라지. 오늘 잘하죠. 내 생일 때도 우리 따로 보이지 말고.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맛을 봤지만 그 공간 도영에서 정말 우리는 수많은 암세포들과 싸워야 돼. 도영은 하나하나를 다루면서 거기서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나 그림 또는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잘 좀 너네 걸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시고 일단 수업 시간에 푸는 거를 여러 번 이제 너네가 좀 다시 해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안 풀어주는 것들도 사실은 도전을 좀 하고 그리고 뭐냐 공간도형 팀 개념 쟁이랑 이런 거 뒀죠? 지난 시간에?
맞지? 그거랑 라이트 스탠 잘 풀어보고. 이게 공간도형이, 도형! 공간도형이 이게 한 2주 이상 갈 거야. 이게 은근히 이게 진도가 안 나가지거든. 문제가 오래 걸려서. 아마 3월 초 정도에 이게 공간도형이 끝날 거고, 그 뒤로 한 1, 2주 정도 더 하면은 이 뒤에가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3월 한 중순이랑 말 사이에 요 책이 끝날 것 같고, 그리고 끝나면 이제 우리 확통 뒷부분의 통계 파트를 좀 할 거고, 계획이 확률과 통계 중에 순열과 조합이랑 확률까지는 이제 특강 시간에 하고, 통계를 원래 수업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아마 한 타임 정도는 그 한 타임일 정도, 한 타임 정도일 것 같아. 한두 타임 정도가 이제 확률 끝나고 좀 남아서, 그때는 그 본 수업 듣는 애들도 특강 시간에 불러가지고 그냥 통계를 나갈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특강 안 듣는 친구들도 그때쯤 이제 자의를 구매를 하면 될 것 같고, 수업은 이제 통계부터는 같이 듣는다 그 생각하면 될 거고요. 일단은 그 종원이도 그렇고 지윤이도 그렇고 이제 그 특강 안 듣는 친구들은 6월 말 되기 전까지 사실은 확률 정도까지 공부를 하는 게 원래는 맞아. 근데 잘 했나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고요. 통계는 그래서 다 같이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보자. 11, 아니 9번 좀 할게요. 자, 일단 그림 좀 확인하세요. 면이 4개 있으니까 얘를 접어 올린 건 3면체가 될 거고,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애를 그 밑면으로 본다면 요 놈을 이렇게 접어 올리고 요거를 접어 올리고 요거를 접어 올리면 이제 약간 3면체가 된다는 뜻이야. 근데 밑에 있는 그 도형의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 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펴져 있는 이런 전개도를 가지고 그 펴지기 전에 모양을 상상해봐라 라는 게 지금 요 9번 문제인데, 상상만 하기보다는 이제 이 선들이나 이런 모서리들의 관계를 갖다 이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뭘 가르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AC랑 AE랑 BE가 같고 라고 돼 있으므로 일단 표현 좀 할게. AC, AE, BE. AC가 요거, AE가 요거, BE가 요거, 이렇게 노란색이 같다라고 돼 있어. 됐나? 자,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게 밑면이고 얘를 접어 올리게 되면 특징이 생겨. 위로 꼬다리로 만나는 그 꼭지점이 정해지죠. 누구야? D, E, F는 같은 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모이면. 그거 이해되니? 그 다음에 A, D와 A, E는 어떻게 되는 애야? 이게 딱 겹쳐지는 애죠. 그럼 두 변의 길이는 요거 둘이 같네. 자, 그 다음에 BE는 누구랑 또 만나겠어? 올라가면 BF랑도 만나겠지. 이해됐나? 그래서 요 길이까지도 같겠네. 됐나? 자, 문제에서 같다라고 한 거 외에 두 개가 추가로 같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하나 더. CD는 CF랑 같겠죠. 근데 CD랑 얘네가 같지는 않은 거 당연하지. 그래가지고 이거 나머지 하나는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가 같다 정도로 지금 변들이 올라가면서 만나는 그 관계를 갖고, 노란 변들끼리는 전부 길이가 같으며 빨간 변들 두 개끼리도 길이가 같다. 요 정도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상태. 요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어서 DAC와 DAC가 지금 여기야. 그리고 CAB가 라고 돼 있으면 여기. 지금 여기 두 개가 다 둘 다 90도라고 지금 돼 있는 게 두 번째 조건이네요. 맞니? 그럼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가 길이가 1이면 빨간 길이는 얼마가 돼?
근데 우리는 얘네들의 길이의 비를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얘를 접어 올린 사면체 P, A, B, C에 대해서 옳은 것들을 골라라. 자, 얘를 그냥 접어 올린다고 모양이 정확히 상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서리들의 관계를 하나하나 파악을 해볼게. 뭘 배워야 되나 잘 봐. 일단 첫 번째로 접어 올렸을 때 그 겹치는 변들끼리는 길이가 같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배웠다. 요거 괜찮죠? 그래가지고 이 노란 두 개와 이 빨간 두 개가 왜 같은지 이해를 일단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얘네들의 길이의 비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얘가 A면 얘는 루트 2 A 되는 것도 알겠죠? 요 정도만 지금 알 수 있다. 자, 기억? 그 얘기하고 있네. 자, CP는 이라고 있고 CP가 지금 누구냐면 자, 문제에서 P가 뭐야? D, E, F가 만나는 점이 P니까 얘도 지금 P가 되는 거고 얘도 P가 되는 거고 얘도 P가 되는 거죠. 됐나? 그럼 문제에서 CP라는 애는 지금 누가 되는 거냐면 요 빗변이 되겠네. 됐나? 자, 이 빗변은 BP. BP가 지금 얘죠? 요 길이의 루트 2배한 것과 같다.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맞네. 맞지? 여기에 루트 2한 게 얘니까는 기억은 그림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겠죠. 기억은 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고. 자, 니은 보자. AB와 CP는 AB라는 놈이 지금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있어. 요 노란 게 AB야. 그리고 CP가 누군가 봤더니 보자. 이거겠네요. 그쵸? 이거 빨간 거. 자, 둘은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했네. 맞나? 자, 그럼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 개를 확인하면 되죠.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확인해서 안 만난다라는 게 있어야 꼬인 위치야. 그 다음에 안 만나는데 얘는 뭐가 아니어야 돼? 평행이 아니면 우린 꼬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림을 대충 보고 꼬였다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할게. 자,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 옆면을 이렇게 날개를 접어 올리면 빨간 애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럼 봐봐. 빨간 선분은 민면과 몇 군데서 만나? 한 군데서 만나죠. 됐나? 그러면 그 한 군데 말고 이 민면과는 만나 안 만나? 그치. 왜?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양이 있고 겹쳐져 있는 모양이 있고 평행한 모양이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잖아. 근데 얘는 평행도 아니고 포함도 아니고 요 C라는 점에서 만나겠네. 그치? 근데 C라는 점은 AB 위에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요 노란 애랑 빨간 애는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됐니? 그리고 평행도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는 얘네 둘은 꼬였다 안 꼬였다? 꼬였으므로 니은도 맞겠네. 됐나? 자, 마지막 이제 디귿인데 여기 별표 하나 칩시다. 어려울 수 있어. 자, 디귿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수직이라는 애를 알아야 돼. 자,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야. 그러면은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그 직선은 수직이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죠. 반대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인 애는 당연히 그 평면과 수직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은 소리지. 됐나? 근데 평면 위에 몇 개만 확인해 보면 돼? 두 개만 수직이면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라는 거 중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뒤에 배울 삼수선의 정리가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다고 말하려면 그 평면 위에 있는 애 중에 두 녀석이 수직됨을 보이면 돼. 이해됐지? 자, 어쨌든 디귿 볼게요. 자,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M은 지금 어디 찍혀있냐면 여기 딱 찍혀있고요. APB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러니까 여기 P에서 이 파란 점까지 이렇게 내리면 이 파란 길이는 높이의 역할을 하죠. 이 삼각형에서. 그리고 걔가 여기가 이렇게 수직된다는 거 이해되지?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 같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런 지금 애가 됐고요.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PM과 PM이 바로 이 파란 놈이 되고요. BC, BC가 누구냐면 바로 이 하얀 선이야. 둘이 수직이다라고 했네. 됐나? 확인 좀 합시다. 자, 그럼 얘를 뭔 소리야? 얘랑 얘랑 수직이라고 하려면 조금 노란 애랑 파란 애는 수직인데 하얀 애까지 파란 애랑 수직이라면 파란 애는 누구랑 수직이야? 민면과 수직이죠. 이해됐나? 아니 문찬은 얘랑 얘랑 수직이라며. 근데 얘랑 얘랑 수직이잖아. 그러면 그게 디귿이 맞다면 이 둘과 수직이기 때문에 두 개가 있는 면과 파란 건 수직이잖아. 맞지? 그러면 나는 뭘 보이면 돼? 파란 면이 지금 이렇게 딱 수직으로 서 있는가를 내가 찾아보면 되죠.
그리고 서 있어야만 얘랑도 수직이 되는 거지. 맞나? 그럼 일단 노란 거랑 수직 이모로 다른 애랑도 수직되는지 한번 확인합시다. 얘네 둘이 수직인가? 맞죠? 그리고 얘네 둘도 수직이네. 얘네 둘이 수직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얘네 둘도 수직이라고 했지. 지금 내가 왜 굳이 이 수직을 보게, 문제에서 그걸 언급했으니까. 얘네 둘이 수직이라고 굳이 언급을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디귿에서 수직 조건을 묻고 있기 때문에 요 녀석에서 시작을 해본 거야. 이런 건 사실 좀 어려운 거죠. 왜 거기부터 봐요는 어려운 거야. 나는 그런 힌트를 줬기 때문에 아마 실마리는 여기 있을 것 같다라고 가본 거야. 그리고 디귿은 좀 어려운 거야, 원래. 다시 간다. 얘네 둘이 뭐 한다고? 얘네 둘도 뭐 한다고? 근데 얘가 얘인 거 아니? 이해됐나? 다시. 얘네 둘이 수직이야. 얘네 둘도 수직이야. 근데 얘랑 얘랑 같은 애죠. 둘이 딱 겹쳐지는 애잖아. 그러면 얘는 얘네 둘과 수직이니까 얘네 둘과 얘도 수직이라고 봐도 되니? 맞지? 맞나? 왜? 얘를 접어 올리면 얘랑 얘는 수직인 거야. 당연히 이렇게 수직된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AP라는 애가 딱 여기 와서 얘랑 만날 거 아니니? 맞죠? 그럼 둘은 겹쳐지는 성분이니까 당연히 얘도 얘랑 수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AC라는 요 녀석 있죠? 요 녀석은 이 노란 성분과 수직이 되고 얘랑도 수직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연두색은 노란 거 두 개가 있는 면과 뭐야? 수직인 거야. 됐니? 됐어. 자, 그래서 얘가 정확히 이렇게 90도로 서 있다는 소리고요. 논리적으로 갈게. 연두색은 이 면과 수직이지. 그래서 이 면 위에 있는 모든 선과 수직이죠. 맞나? 그래서 연두색과 파란색도 뭐다? 수직이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파란색이 하얀색과 수직입니까? 라고 물었잖아. 그럼 나는 파란색이 노란색과 수직이므로 다른 직선 하나만 찾으면 됐지. 근데 걔가 얘죠. 그래서 파란색은 노랑 에메랄드랑 수직이기 때문에 얘랑도 수직이다 라고 되는거지. 됐나? 정리 하나만 할테니까 집에 가서 이건 이해해보자. 천천히 얘를 가보면 AC랑 누가 수직이어서 처음에 첫번째 AC와 누가 수직? AD가 수직. 근데 AD는 누구랑 같아? AD는 AE와 같았죠. 이 말은 길이가 같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같은 애란 소리야, 그렇지? 그래서 땡땡땡 AC는 누구랑도 수직이 되는 거야? AE랑도 수직이 되는 거야. 됐나?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그리고 이거는 문제에서 준 거죠. 이거는 주어진 힌트야. 그 다음에 이거 말고 힌트가 하나 더 있죠. 누구? 얘네 둘이 수직이라는 거 힌트로 줬지, 문제에서. 됐나? 그리고 AND AC는 누구랑도 수직이다? AB랑도 수직이다 라는 건 문제에서 준 힌트야, 이것도. 맞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요 논리에 의해 이 두 개를 깨닫게 되고요. AC가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땡땡땡 AC는 AE와 AD를 포함하는 평면과 뭐다? 그치. 면과 수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그 면이 AEB죠? 맞니? 그래가지고 A 누구야? C는 수직이다. 누구랑? 삼각형 A, E, B랑 이렇게 된 거야. 됐니? 자, 두 번째. 그래서 EM이라고 합시다. 성분 EM은 어디 위에 점이야? 아, 어디 위에 선이야? 그래, 얘는 그 삼각형 A, B, E 위에 성분이죠.
맞니? 그래서 이 M은 누구랑도 수직인 거야? 아까 이 몇 번 수직이었던 얘랑 수직인 거지. 그래가지고 땡땡땡 이 M은 누구랑 수직? AC와 수직 이렇게 된 거죠? 됐나? 근데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M은 애초에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AB랑 수직이란 말이야. 그치? 얘는 AB랑 수직이었고요. 왜냐하면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랑 수직인 거야?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EM이 AC랑도 수직된 거야. 왜냐하면 1번과 2번 때문에. 맞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쓸 수 있어? EM은 선분 AB와 선분 AC가 있는 포함하는 면과 뭐다?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됐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쓰는 거야? EM은 AB랑 AC를 포함하는 면이 바로 이 밑면이죠. 됐나? A 삼각형 A, B, C와 수직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A, B, C 위에 누가 있으니까 B, C가 있으니까 EM은 누구랑 수직이 되는 거야? B, C와 수직이 된다. 왜냐하면 B, C는 A, B, C 위에 있으니까. 됐죠? 요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수직입니까? 라는 말을 말해. 그냥 초보 올리면 뭐 수직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지금 내가 이걸 천천히 설명하면서 적은 거지만 이거를 머릿속으로 너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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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조용히 합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지인이 빠지죠. 지인이 저거 왜냐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으로 뒤집은 거예요. 아니 BC는 ABC 위 딱 온 Under desk 뭐 이런 거죠. Under the chair 뭐 이런 거 알죠? 11번 볼게요. 11번 심상치 않다. 그치? 심상치 않은 애가 보여. 11번 원기둥 안에 원뿔이 하나 들어있고 그다음에 그 구에 그 구가 이제 딱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됐니? 자, 이 문제 풀 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3차원짜리 도형을 그릴 때 2차원으로 바꿔서 보는 연습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원기둥은 딱 옆에서 정면에서 바라보면 어떤 모양이야? 직사각형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원기둥을 예쁘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 안에 원뿔이 들어있는 거고 거기에 구가 이렇게 내접하고 있다는 소리죠? 됐나? 그 원뿔은 옆에서 보면 무슨 도형이고?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구는 옆에서 보면 원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가 더 위로 올라갔냐? 이렇게 대충 이 그립시다. 괜찮지?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그림이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지 천천히 보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7이기 때문에 지금 요 밑면은 전부 14짜리인 거죠. 이렇게 당연히 반지름은 7인 거지.
자, 그리고 밑면의 반지름이 5짜리인 애가 있어. 밑면의 반지름이 5짜리인 애가 있어. 그러면 얘는 지금 요만큼이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원뿔의 높이는 얼마다? 12다라고 되어 있네, 그치? 이렇게 여기까지가 12다. 근데 숫자가 좀 익숙한데요? 10이랑 12면 내가 여기서 수선을 하나 내려보자. 요 원뿔을 옆에다가 다시 한번 그릴게. 이런 거 다시 그리는 거는 익숙해 해야 돼.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인데 지금 이렇게 수선을 내가 내렸다고 쳤을 때 수선의 길이가 지금 12인 거잖아. 맞지? 그리고 저기 이 반지름이 5라고 했으니까 나는 요 모선의 길이를 알 수 있네요. 맞나? 저 숫자는 사실 좀 의미 있는 숫자야. 그쵸? 피타고라스의 수니까 아마 뭐 계산할 때 좀 용이하라고 나왔나 봐.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기 접하고 있는 9의 반지름이 얼마다? 4다라는 건 좀 중요한 힌트네요. 물론 나는 이 그림을 먼저 그려봤었기 때문에 알고 그렸지만 여기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얼마다? 4. 근데 요 길이가 얼마야? 그래서 여기서 딱 올라가면 정확히 9의 중심인 거야. 됐어? 네. 자, 9의 중심에서 밑으로 수선을 내리면 정확히 저 원뿔의 끝과 이렇게 만나는 이런 사이인 거야, 지금. 됐나? 자, 근데 나보고 구하라고 한 건 무엇인가 봤더니 원뿔의 꼭지점을 A라고 했고요. 여기를 A라고 지금 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원기둥의 밑면의 중심을 B. 원기둥의 O니까는 여기 중간이 여기가 O야. 여기가 O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9의 중심이 B. 여기가 지금 B. 자, 근데 9점 AB에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 A 정사형이라는 건 뭐니? 위에서 딱 빗쬐을 때의 그림자죠. 간단히 말하면 수선의 발이라는 뜻이다. 정사형 옆에 쓰자. 수선의 발. AB의 정사형은 누가 되는 거야? A라는 놈은 여기 딱 수선 내린 요 녀석이 A'이 될 거고요. B라는 녀석은 정확히 요게 B'이 되겠지. 이게 얘네들의 수선의 발이고 그게 정사형이란 뜻이야. 알겠니? 자, 근데 A', O, B', 180도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180도죠, 이렇게. 됐니? 이거 180이지 뭐야, 그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근데 직선 AB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 자, 직선 AB가 누군가 봤더니 여기 있는 요 놈이 직선 AB야. 됐나? 그랬을 때 이 빨간 것과 이 밑에 있는 거가 이루는 각도를 구하래. 그러면 이 빨간 거를 가만히 평행 이동하면 여기 이런 식으로 올 거 아니니? 근데 우리는 요 길이를 알아. 요게 5잖아. 이게 5인 걸 알았으면 요 길이를 구하려면 요 각도 같은 게 필요하네? 됐나? 그래갖고 그럼 요 길이를 내가 어떻게 대충 구하면 그 각도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끝이야. 다시 요 놈을 위로 평행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 맞니? 근데 이루는 각도는 바로 여기가 그 이루는 각도인 세타거든. 탄젠트 물어봤죠. 근데 빗변의 길이 지금 알아볼라? 5. 그럼 누가 필요한 거야? 빗변 또는 요 조그만 높이 중에 하나가 필요한 거지. 됐나? 이해됐죠? 그럼 우리는 이제 요 길이를 구하던지. 근데 봐봐. 이 높이가 12죠? 그럼 요 노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구하면 되네. 이거를 구하는 게 이상하잖아, 그쵸? 이거를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맞나?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림 한번 봤더니 내가 구하려는 그 선분이나 어떤 넓이가 들어있는 도형을 관찰하는 거지. 근데 노란색 선분이 들어있는 도형이 누군가 봤더니 난 이게 보여,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게 보여. 그쵸? 자, 그래가지고 저 도형 여기다 따로 떼가지고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조금 길게 그립시다. 닮은 직각삼각형 두 개가 나왔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12라는 거 알고 있고 짧은 길이를 구하든 긴 길이를 구하든 요거만 내가 알면 되네. 됐나?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는 정확히 5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 여기가 지금 현재 5야.
됐나?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숨을 이렇게 내렸을 때 이게 원뿔의 반쪽인 거 이해되니? 맞죠? 몇 대 몇 대 몇이야? 5대 12대 13이지. 그러면 얘도 5대 12대 13. 얘도 5대 12대 13이죠. 되나? 좀 쉬어볼까요? 이어서 동원이가 좀 꺼줘. 마시죠? 아니, 배터리 문제 아니에요. 보자. 보장해드립니다. 보장. 봐봐. 원뿔에 지금 구가 접하고 있죠? 근데 얘를 2차원적인 그림으로 본 거야. 자, 그럼 이제 일단 요거 하나만 보자. 얘를 일단 봐봐. 이 빨간 게 실제로 얘네 둘 사이의 거리 맞나? 이 빨간 게 요 길이, 요 AB가 실제 AB 사이의 길이 맞냐고 를 좀 확인하자. 위에서 볼게요. 자, 위에서 보면 얘는 무슨 모양? 원이죠? 원기둥이잖아. 뚜껑은 원 모양인 거 알지? 그래도 쟤는 위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야? 이런 모양. 됐나? 자, 근데 지금 옆쪽에 지금 위에서 보면 조금 작은 원이 지금 접하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 모양이지? 맞나? 누가 봐도 원이죠? 이거 접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구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딱 이 작은 구의 중심과 큰 구의 중심을 연결한 이게 지금 두 원의 공통 지름인데, 그렇지?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위에서 보면 여기랑 중심이랑 맞잖아. 그러면서 딱 여기에 접하게 그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게 이 구죠. 그럼 실제로는 위에서 보면 얘가 가려져서 이렇게 안 보이겠지. 이렇게 됐나? 그리고 A라는 점은 지금 나한테 여기서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야. 맞니? 그럼 봐봐. 이 구의 중심과 이 구의 중심, 미안. 이 원뿔의 꼬다리와 이 구의 중심은 지름이라는 선상 위에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게 아니란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이 둘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 이 점이 여기 찍혀 있어서 이렇게 노란 애가 있다고 쳐봐. 그럼 이걸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해되니? 이 노란 애나 이렇게 된 빨간 애나 이렇게 된 파란 애나 전부 앞에서 보면, 미안, 이쪽에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이런 게 된다고. 됐나? 근데 셋 중에 노랑, 빨강, 파랑 중에 파랑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게 사실은 좀 어려운 거다. 알겠나? 그래서 얘는 오류 없는 길이야. 자, 그래갖고 찾으려고 했더니 요 삼각형 봅시다. 알고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죠. 이건 없어. 이해됐나? 아니, 여기 뭘 알아? 요거 아니? 요거 아니? 요거 아니? 모르잖아. 이거 모르고. 얇아, 이거 반지름 아닙니다. 이거 접점 아니잖아. 그럼 여기 있잖아, 그치? 이 길이 모르고 이 길이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므로 이 도삼각형은 닳은 비를 쓰기 편하지 않은 거. 그래서 나는 저 구의 반지름을 쓰고 싶어서 여기다 선 하나를 걷더니 요렇게 생기는 선분 하나가 보여요. 됐나? 저 파란 길이는 구의 뭐와 같아? 그래, 그래가지고 파란 길이를 요렇게 수선으로. 그럼 봐봐. 이 직각삼각형과 1번, 2번 전부 닮음인 거 알지? 됐나? 그리고 파란 길이가 4잖아. 이거는 구할 수 있죠. 왜? 5대 12대 13이니까. 됐나? 이해됐니? 이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이나 이거나 이거나 졸라 큰 거나 전부 5대 12대 13이죠? 됐니? 근데 5 대신 누가 들어가 있어? 그럼 여기는 13 대신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다 얼마 곱한 게 이거지? 4분의 5. 아이, 미안하다. 그쵸? 아니지. 5 대신에 4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다가 5분의 4 곱하면 얘지. 맞나? 그럼 13에다가 5분의
어, 그쵸. 5분의 4 곱하면 되는 거지, 그치? 됐나? 다시. 이 길이의 5분에서 곱한 게 얘지. 이 길이의 5분에서 곱한 게 얘겠죠. 그리고 이 길이의 5분에서 곱한 게 얘인거지. 닮은 비를 쓰면 5분의 4배 돼 있는 삼각형인 거야. 그러니까 13에다가 5분의 4 곱하면 5분의 50인가? 맞죠? 5분의 4 곱하면 52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요 길이가, 즉 요 노란 이 길이가 얼마다? 5분의 52다. 근데 전체 길이가 얼마였어? 5분의 얼마? 5분의 60이었죠.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하는 게 이 길이니까 이 길이는 5분의 60에서 5분의 52를 빼면 얼마? 5분의 8. 그리고 요 길이가 지금 아까 밑에서 5였죠? 5분의 5분의 8. 이게 그게 탄젠트네. 맞죠? 그럼 계산하면 25분의 8 되는 거고, 거기다가 100 곱하라고 했으니까는 25랑 100이랑 갖고 나면 4 남고 48에 32가 되는 게 11번 탄젠트입니다. 내일 대본 불발. 재밌대요. 영화는 역시 개봉하는 날 봐줘야 제맛이야. 삼수선의 정리 살짝 얘기하고 갑시다. 자, 삼수선의 정리는 뭐야? 선과 면이 수직합니다 라는 거를 찾는 게 삼수선의 정리야. 연습 많이 했지만 못 들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연습할게. 삼수선의 정리의 기본 그림은 면이 하나 존재하고 이 위에 P라는 점이 하나 보통 있고요. 면 위에 선분이 이렇게 있는 요 그림 보면 삼수선의 정리 같다고 앞으로 느껴야 돼.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여기 수선 하나를 이렇게 내려진 경우가 많아. 이 그림 딱 보고 우리는 삼수선 생각해야 돼. 물론 뭐 문제를 풀려면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 선분을, 아, 얘를 P, 얘를 H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L이라고 할게. 자, P에서 수선의 발리이기 때문에 요 평면과 pH는 뭐 하고 있어? 그러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pH는 뭐 해? 됐지? 그러면은 L과 pH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수직인 거야. 그렇죠? 자, 내가 만약에 H에서 L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 L은 H, 요 점을 뭐라고 할까? B라고 할까요? A라고 하자. Q, 씨. HQ와 L은 뭔거야? 그래서 L은 지금 직선 두 개랑 수직이야. 누구랑 누구? QH와 PH랑 L은 수적 아니고 수직인거야. 그래서 두 개를 갖고 있는 평면과 L은 뭐해? 그래서 얘네 둘을 연결하잖아. 이렇게 노란 선분으로. 그럼 노란 선분과 하얀 선분 두 개는 전부 다 L과 뭐 하는거야? 그래. 왜? L은 PH와 QH가 있는 면과 수직이거든. 근데 노란에도 그 면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노란 건 L과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걸 삼수선의 정리라 그래. 자, 점과 선분이 있을 때 이것도 수선이고 이것도 수선이고 이것도 수선이죠. 청바지를 샀는데 기장이 조금만 맞아가지고 수선 바뀌었고도 오는데 만원 달래. 졸라 어이없어. 통을 6.5로 맞췄거든. 근데 만원을 달래. 통은 또 이제 또 6.5 정도 해줘야지. 어쨌든 수선 두 개를 갖다가 그으면 나머지 수선 하나도 뭐다? 야, 나머지 선이 수선인지는 모르지만 연결한 순간 얘는 수선이 되는 거. 알겠나? 내일 12시까지 오랬는데 만 원을 달래. 통증이 원래 비슷한 건데. 아니야. 그거 원래 수선은 부르는 게 값이야. 그래갖고 쌤이 원래 수선 맡기던 데가 있어. 그 전에 살던 데. 거기는 아줌마가 싸게 해줬는데 옷 두 벌 하면 뭐 만 몇천 원 이렇게 했거든? 근데 청바지 하나 맡겼는데 만원 달래. 자, 몇 개 더 그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요점 있고 요선분 있다. 자, 이번에 순서를 조금 바꿀게. 자, 수선분도 내릴게요. 그럼 얘랑 얘는 뭐야? 수직. 이렇게 수선 내렸어. 그러면 얘랑 얘도 뭐야? 그래서 나머지 하나 연결한 노란 것도 무조건 뭐가 된다? 그래? 왜? 하얀 거 두 개가 지금 이 선분과 수직이거든. 그래서 얘네가 있는 면은 얘랑 수직이 돼서 노란색이 있는 면도 얘랑 수직인 거죠? 그래가지고 노란색은 얘랑 수직된다. 이게 3분 수선의 정리. 끝나? 얘를 맨 마지막에 그어볼게. 자, 이거 그었더니 이거 둘이 수직이래.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었어. 그럼 얘네 둘이 있는 면과 얘는 뭐해? 얘네 둘이 있는 면과 이 직선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은 얘랑 다 수직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선분 내렸는데 이게 수선이 아니야. 그래도 얘랑 수직이야. 이렇게 연결한 노란에도 얘랑 수직이야. 그래서 다 수직이야. 알겠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이 중에 요 직선 위에 내린 수선이 있겠죠. 그 수선은 어디 찍힐 수밖에 없다? 요 위에 이렇게 찍힐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런 내용인 거죠. 됐나? 왜? 이 빨간 거는 얘라는 그 면 위에 있는데 얘랑 수직인 애잖아. 그쵸? 당연히 요 면 위에 존재하겠죠. 근데 세 개의 그림 중에 누가 좀 이상하니? 요거 조금 애매하죠. 그쵸? 시험에 나오는 건 둘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나오겠지? 됐나? 직선 두 개가 수직이면 나머지 하나도 수직된다라는 게 3수선의 정리인데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가 좀 풀려. 그러니까는 그냥 대충 막 이 모양 똑같이 만들어서 다 수직이라고 놓고 붙지 말고 얘랑 수직이니까 얘도 수직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문제 풀 때 하면 됩니다. 그리고 3수선의 정리 문제 중에 어려운 건 지금 이 옆에 13번 봐봐. 딱 보는 순간 3수선의 정리가 생각나야 돼. 이해됐나? 근데 이거 너무 대놓고 낸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그림이 안 나오더라도 얘랑 수직이니까 얘도 수직이지? 이런 논리를 앞으로 많이 할 거거든. 그러니까 신경을 더 잘 써야 돼요. 이번 주에는 보충이 없고 다음 주에 이제 보충이 있는데 아 원래 요번 주에 부르고 싶은데 요번 주에 부르면 애들이 다 지랄을 해가지고 그냥 왜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 그쵸? 선생님 다음 주에 가족 여행 가거든. 제주도로. 제주도 가서 저녁에 회 먹고 토요일에 일요일 아침에 무슨 제주도 맛집 무슨 해장국 먹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아침에 와야 돼. 일로 시방. 우리 가족들은 점심부터 또 먹고 재밌게 놀 텐데 소파로. 그렇지. 이번 주 하자요. 왜 그럼 이번 주 하자. 아니 근데 이게 또 안 되는 애들이 또 있어. 개명 애들.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어. 대신 이번 주에 난 이번 주 일요일을 난 또 열심히 살아가면 되니까. 저희가 2주 쉬면 되잖아. 어? 아니 그거는 내가 그러면 영어 해야 돼. 그것도 왜서. 난 부르고 싶은데 내가 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 멋대로 그랬다가는 이제 내가 끌려가. 이거 안 되는데. 수요일로 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 일요일로 오는 게 이제 너네랑 딴 고3 반이랑 이제 2학년 애들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다 맞추려고 하니까 이제 좀 안 맞아서 아이 그냥 하자 이렇게 했고. 어떻게 해야 되니? 뭐 더러워. 자, 봅시다. 13. 칠판을 나 혼자 있으면 깨끗이 지우는데 수업 중에는 그렇게 깔끔하게 지우기가 힘들어. 빨리빨리 해야지. 그리고 한번 깨끗이 지워도 한 번만 쓰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지우기가 싫어. 지우는 거 잘. 알리 노래 중에 지우개라고 아니야? 지우개로 널 지울 수만 있다면 몇 번이고 지우고 싶어. 93 친구 중에 동수라는 애가 예전에 사귀었던 애가 이름이 조희였어. 이주희. 근데 이제 걔가
주지랑 헤어지고 와서 막 엉엉 울면서 술을 먹으면서 힘들대. 괜찮아 말이니까는. 그녀는 이름 이 마음에서 지울 거야 막 이랬어. 술을 막 먹고 나서 우리가 좀 지워졌냐? 끄덕끄덕대. 이자도 지웠고 주자도 지웠는데 이자가 안 지워진다. 이러고 막 울어. 닦으라고 울었다가 이러고 이러면서 죽여요 막 이러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막 기억이 안 나 막 이러고. 이자가 아 동수라고 있어 지금 노량진에서 지금 공무원 공부하고 있어. 올해까지 해보고 안 되면 내가 같이 포장마차 하자 그랬어. 구삼선 포차. 신림에다가 구삼선 포차 한번 깔자 했겠다. 나한테. 성남에서 건축 기사 하고 있는 애도 오라고 했어. 세 명이 구삼선 포차 하자고. 지금 그 한번 내주세요. 한번 내주세요. 아니 일단 걔네 둘이 하고 있더라고. 밤에 내가 가서 도와주면 되잖아. 구삼선 포차. 그런 것도 되게 해보고 싶어. 그런 어떤 포차 같은 거. 포차라고 해도 포장마차가 아니고 이제 요즘에 술집을 좀 포차라 그러잖아. 실내 포차. 안 좀 아쉽게 하면. 근데 이제 그거 하고 있으면 이제 자리 세네라고 형들이 오겠지. 어휴 사장님. 이거 장사 잘 되네. 이거 장사 막 잘 되네 막 시면 이러면 어휴 얼마 드려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장사 잘 되네 막 시러면 이제 5만 원 주면 5만 원 갖고 장사 되겠나 이러면 이제 10만 원 주고 씨. 맨날 10만 원씩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걔는 무슨 권리로 그런 권리 없지. 나보다 센 게 권리야. 내가 싸우면 지니까. 힘내는 거예요. 운동해야지. 장사 잘 되네. 그럼 촉발해보면 돼. 와봐. 바람구멍 내줘. 비비탄청이야. 빵빵. 착 빵. 아 옛날에 비비탄청 진짜 재밌어요. 근데 비비탄총 너무 이제 약해가지고 빵 손에 바람이 세게 불면 비비탄총은 활용을 못하잖아. 땅 쓰면 이제 슉 이렇게. 아, 옛날에 총으로 자꾸 동생 맞춰가지고 아빠한테 뒤지게 맞았는데. 집에 근데 위에 내 조준을 잘했어. 사격 실력이 있어가지고 동생 엉덩이 이런 데 맞췄거든. 팡 쓰면 딱 맞으면 따끔해. 근데 이제 맨살 맞으면 아프니까 손 이런 데 맞으면 이제 동생 우는 거야. 동생 울면 내가 입 막 그 아빠가 뭐야? 이러고 동생이 울고 있습니다. 쳐 맞는 거죠. 너 왜 울어? 그럼 오빠가 총 쐈어 이래. 무슨 총을 쏴? 뒤에 비비탄 이렇게 있어. 아빠가 총 다 부셔버린다고 막. 창문 같은 데도 주택 살았으니까 2층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봐주고 졸라져 있어. 조용히 있다가 딱 있으면 이제 쫓아왔어. 이제 딱 맞아. 우리 동생이 이제 쳐다보잖아. 딱 숨는 거지. 예를 들어 이게 창문이 여기 이렇게 있어. 창문이 있어. 동생이 이러고 있다가 팡 쏘가지고 근데 여기서 궁금하잖아 그 사람 어떻게 됐나. 그래서 다시 이러고 왔는데 여기 보고 있으면 이제 훅 가는 거야. 너! 그러면 총 들고 이러고 고글도 있어요. 고글 이렇게 쓰는 거 고글까지 딱 쓰고 장갑 딱 끼고 팡 쓰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스나이퍼는 걸리면 안 되잖아. 딱 다시 봤는데 보고 있어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이제 누가 봐도 저 새끼가 샀어. 그치? 고글 이렇게 벗으면서 안녕하세요. 중에서 그러니까 튀겨서 말했다. 중에서 운동을 튀기 어디서 샀고 중에서 먹었지. 아니 중에서 먹었다. 지금 뭐라 하긴 했는데 아니 예를 자동이 돌생했다고 계단 밑에 도망갔다고. 어디다? 아니 안 믿었지. 아빠가 죄송합니다. 아까 이렇게 처음 콩알탄이라고 하지. 콩알탄? 조그만 건데 그 팥빙수에 들어간 떡처럼 생겼어. 근데 딱 던지면은 땅 소리 내면서 터져. 그럼 그거 올챙이탄 아니에요? 비슷해. 올챙이탄이 그런 거 같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몸에다 던지면 졸라지겠어. 아 아프진 않아. 옷 위니까.
근데 이런 반팔티 같은 거 입었는데 이런 데 딱 맞으면은 빵 하고 터지거든. 근데 좀 따끔하대. 졸라 재밌어. 빵 던지면 친구도 도망가. 그럼 또 잘못 막 던지고. 또 화약증이. 아 화약증이. 화약증은 그냥 소리만 나잖아. 나만 시끄럽잖아. 나가면 좋은데 이게 그 이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까만 화약 들어있는 거잖아. 쏘면 땅땅땅땅 그래야 돼. 걔가 안 맞으니까 안 아파하잖아. 재미가 없지. 재밌었는데.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응? 그럼 다음날 걔가 엄마랑 같이 와. 누구야? 누구냐고? 화장실 가서 이게 화장실 똥 싸는데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도망이래. 아유 왜 그랬지 어렸을 때. 그때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나봐. 약간 내가 발달장인가? 혜선이같이 이런 반응을 해주는 애가 있으면 너무 계속하게 돼. 초등학생이 된 것 같아 내가. 되게 순수해 보이지 되게. 정말 순수한 장난이거든. 아 콩알탕 던져보고 싶다. 형 던져봐도 돼? 도망가야 됐고 가서 부모님 데리고 가다 합니다. 숨어있을 때 화장실. 그리고 딱 갈대 총으로 쏴야지. 아 진짜 기억난다. 기억나니까. 아 진짜 초딩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쌤 서울 살다가 이제 가정 형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강원도로 간 거거든. 서울에서 뭐 했냐면 오락하고 놀았다.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애들이랑 뭐 오락실 가고 이러고 놀았는데 팽이치기 이런 거 있어. 근데 시골에 갔더니 애들이 뭐 하고 노냐면 그냥 수업 끝나면 다 모여서 산을 가 이렇게. 나 혼자 떼기 한씩 들고 산을 막 돌아다녀. 너 어두워지면 집으로 다 가. 뭐? 아니 산에 있을 때 어두워지면 진짜 개무섭거든. 그래서 다니면서 작전을 짜. 만약에 멧돼지 같은 거 나오면 내가 이렇게 딱 앞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양 옆에서 이렇게 가자. 친구네 집 강아지 중에 두이라고 있었거든. 얘기해줬나? 두이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삽살개, 약간 작종 삽살개였어. 근데 두이가 되게 조그만 개인데 엄청 의협심도 강하고 우리를 잘 따랐어. 근데 친구랑 둘이. 그 친구가 누구냐면 지금 얘 웹툰 작가 하고 있는 친구야. 그 친구랑 둘이 이제 나무 짝대기를 들고 이 동네에 미친 개가 있다 이때 미친 개를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두이를 딱 데리고 이 셋이서 이제 두이 그리고 나 그 친구 이름이 선우였거든. 셋이 이렇게 다녔지. 근데 이제 미친 개가 딱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작전을 짰어. 두이가 와와와 짖으면은 걔가 이제 두이 쪽으로 갈 텐데 우리가 오는 거를 딱 요거 하면 됐거든. 근데 이제 진짜 그거 물러다니다가 진짜 그 미친 개를 만난 거야. 근데 걔가 미쳐 있었는지 안 미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나이에 굉장히 큰 개였어. 도사견 같이. 근데 끈이 없어. 그리고 눈이 풀려 있고 막 거품을 물고 있어. 누가 봐도 광견병 걸린 개 같아. 근데 와 진짜 내가 봤을 때 너무 개가 큰 거야. 친구는 선우라는 친구는 키가 되게 큰 편이었거든. 근데 걔는 몸무게가 나보다 덜 나갔어. 굉장히 말랐어. 그러니까 그냥 키만 큰 거야. 그 둘 다 이 딱 나무 짝대기를 들고 이거는 우리 개가 너무 다르다 이러고 있는데 부인은 우리랑 말이 안 통하잖아. 부인가 그 광견병한테 와와와 이거 한 거야. 그 왕년병은 이제 두이가 막 지주되니까 어이가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막 달려와 우리한테. 손호랑 나는 와 개는 모른다 이러고 있는데 걔가 이제 두이를 막 서로 이제 근데 서로 이제 막 싸우진 않고 막 이제 물려고 막 서로 하는 거야. 근데 진짜 그 두이가 이만하면 그 개는 이만해. 상대가 안 돼. 얘는 한 대 맞으면 쳐 맞으면 끝이야 그냥. 바로 한 방이야. 원콤이야 얘는. 근데 계속 막 왕왕왕 하는 거야. 근데 나랑 친구 너무 무서워서 못 움직이겠어.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러고 나 안 물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가 두이가 이제 혈투를 벌이는 거야. 근데 걔가 막 물려고 막 하는데 막 이제 두이가 막 재빠르는 거야. 민첩하는 거야. 힘은 딸리지만 민첩성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요리조리 왔다 갔다 그래서 짓는데 그 이제 광범병이 살짝 물었는지 살짝 쳤는지 이제 깨갱깨갱 하더라고. 거기서 우리가 친구 서로 눈을 마주쳤지. 도망갈까? 안 돼. 두희는 가족이야. 두희는 가족. 그래가지고 가족이야. 그래가지고 구하자. 두희를 구하자. 이래가지고 진짜 의협심 넘치게 달려갔어. 우리 앞에서 바로 싸우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도 그 나무 뭉탱이 하나 들고 있었고 친구도 나무 뭉탱이 하나 들고 있었거든. 그래서 정확히 내 기억한 나 딱 두 대 때린 것 같아. 근데 때리면 날 때릴 것 같아서 이렇게 때렸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올 후회해야 되는데. 찰싹 눈코가 빠졌어. 욕을 한 두 대 정도 하고 그 친구는 한 대 때려서 내 기억에 두 대 정도 맞고 이제 얘가 도망가다. 크 좋다. 두이 막 쓰던 주고 역시 두이야 막 이러고 집에 가서 맛있는 개밥 주고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갔는데 두이가 없어. 선우야 두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얘가 막 울먹울먹해. 왜? 두이 먹었어. 두이를 먹었다고. 엄마가 고기 줬는데 두이였어. 아줌마한테 두이를 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는 딴 강아지 여기도 있어. 그래서 또 와 이렇게 놀고. 아유 막 그랬는데. 난 두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려고 했던 애야. 대박이었어. 뭔? 근데 나 뭐 친구가 먹었지. 참 무서운 거 같아. 자 피해서 수선 내린 게 여기 H.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 시켰나 볼게. AB의 길이와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전부 6이래. 그러면은 요래 생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인 거죠. 6자리. 그렇지? 그래가지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자 그럼 요거는 그냥 연습이야. 이렇게 연결한 삼각형 무슨 삼각형? 이거 그치 직각이지. 왜? 빨간 애는 면 위에 있잖아. 근데 PH가 면과 수직이니까 빨간 애랑 수직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요 빨간 놈도 당연히 얘랑 수직인 거 되니? 됐나? 그리고 봐봐. 빨간 거 두 개 길이 어떻다? 같겠죠. 됐나? 이런 건 위에서 보면 되겠어. 설마 아니.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얘를 들고 여기를 딱 잡아 꼬다리를 잡아. 그래서 얘를 위로 이렇게 들었어. 그러면 정삼각형이 우리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거 위에서 보면 무슨 삼각형?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겠지. 이 꼬다리를 위로 좀 들면 이 두 변의 길이는 길어져 짧아져. 우리 올 때 짧아지겠죠. 얘를 위로 딱 들면 어떤 모양이겠어? 이런 모양으로 보이겠지. 뭐 어쨌든 위로 떠 있어서. 그리고 얘가 완전히 서 있을 때는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됐나?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좀 더 당기면은 이런 모양으로 생기겠지. 그러다가 얘가 바닥에 탁 붙었을 때 이 하얀 애랑 똑같은 정삼각형으로 보이겠죠. 이해되나? 지금 그래서 위에서 이 빨간 모양을 봤을 땐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 얘기를 한 거야. 알겠니? 어쨌든 뭐 그런 그림인데 지금 뭐 구하래? 점 H와 L 사이의 거리를 물어봐. 그럼 봐봐. P의 AB의 지금 PAB가 무슨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선 내리는 걸 우리는 금방 구할 수 있죠. 중점에다가 내리겠지. 근데 한 변의 길이가 6이기 때문에 파란 길이는 얼마? 2분의 루트 거기다 6 곱하면 3루트 3이겠죠. 됐나? 2분의 루트 3 A니까. 자, 그 다음에 파란 게 AB와 수직이고 PH도 AB와 수직이므로 이렇게 연결한 노란 애도 AB와 수직이죠. 그리고 이 노란 게 바로 H와 L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지. 됐나? 근데 pH가 얼마라고 나와있니? 문제에서 4라고 나와있죠. 그럼 저거 옆에다 그려보면 요건데 이게 4고 파란 게 3루트 3이니까 27이랑 16이니까 요거 얼마?
루트 11? 맞죠? 16이랑 27이니까 그래서 루트 11 써주면 되겠지. 노란 1이랑 루트 11이다. 자, 근데 그거를 갖고 그냥 구하했으니까 답은 1번만 딱 써주면 되고 요게 3수선의 정리를 이제 낸 거죠. 재작년 수능 문제였습니다. 2015 수능이면 2014년에 본 거예요. 30번이 왜 나쁘냐 바뀌었어요. 어? 그리고 아, 그 교육 과정마다 네. 번호에 붙어있는 그 난이도가 똑같진 않아. 그래갖고 그 30번 쪽에 꼭 어려운 게 나오지 않았던 시대도 있고 최근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30번 3점 그리고 그 뭐냐 2000 한 4년 이때까지만 해도 아니 내가 2004년 수능이구나 2003년까지만 해도 수학이 80점 만점이었어. 그래가지고 조금 달라 100점 만 배열로. 그래서 2점 1점 2점 2004년 아니 2005 수능 그때부터 이제 지금의 형태를 좀 갖춘 거죠. 근데 2005부터 2008 정도인가 그때까지는 이제 또 다르고 2009부터 또 다르고 이런 식인 거야. 한 2000년대 후반 정도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뒷장에 있는 것 중에 14번 볼게요. 자, 사면체가 나오면 항상 봐야 되는 건 그냥 사면체인지 정사면체인지를 봐야 돼. 근데 정사면체라고 돼 있나? 그러니까 정사면체는 우리가 신경을 잘 써야 되고요. 정사면체의 면과 면이 이루는 이면각의 코사인이 얼마게? 요거 알고 있으면 좀 편한 공간이 많다. 이 정사면체의 면과 면의 이면각의 코사인이 3분의 1이야. 이 각을 떼타라 그러면 이게 3분의 1입니다. 코사인 값이. 알고 있도록 하시고. 자, 뭐라고 했나 볼게. OABC. 오우. 영원한 ABC. 네. 네. 모서리를 1:2로. 1:2로 내분해. 3등분한다는 소리죠. 3등분한다는 소리야. 자, 그래가지고 얘네를 이렇게 연결한 게 있고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쪽도 3등분해서 요 위랑 연결한 게 있는데 그게 요래.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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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민면이 지금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근데 빨간 면과 노란 면이 이루는 뭘 구해라? 그 각을 구해라. 그리고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뭐라고 부른다? 이면각. 자, 이면각의 정의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면각 어떻게 구하니?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 이 사람은 누구야? 이명박. 어쨌든 이면각 어떻게 구해? 거짓말인 건 아시죠? 이러잖아. 그 대통령 됐어요. 녹차라테 졸라 만들고. 그래.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구해? 뭐해? 교선에 뭐하는?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됐나? 교선에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됐나? 자, 근데 교선을 만들려면 면과 면을 일단 뭐하게 해야 돼? 그래. 뭐 만나려면 연락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일단 빨간 애랑 노란 애를 만나게 먼저 합시다. 만나게. 맛있게. 만나게. 자, 보면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1번 선분과 2번 선분은 무슨 사이게? 평행하죠. 왜? 2:3. 2:3 닮음이거든. 그래가지고 요 길이와 요 길이는 평행하니 3번 길이와 4번 길이도 같은 논리에 의해 2:3 2:3 닮음. 됐나? 자, 하나 더 하면 저 뒤에 있는 5번 길이와 6번 길이도 당연히 평행인 거죠. 됐나? 그래서 밑면과 자 이거를 1층 얘를 2층 얘를 3층 얘를 꼭대기라 그러면 1층과 2층은 뭐 하는 거야? 그래? 그리고 2층 3층도 다 평행인 거죠?
뭔 소리야? 맨 꼭대기에 얘네들끼리 연결한 것도 얘네 다 평행인 거라고. 이해됐나? 자, 그래서 둘을 만나게 하는 건 얘를 위로 평행하게 이렇게 올린다는 소리인데, 그럼 교선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몇 번? 3번.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는 데잖아, 그렇지? 그럼 빨간 면과 노란 면은 3번에서 만나고 있잖아. 그래서 쟤를 뭐라고 부른다? 교선. 다음 역은 교선. 뭔 소리야? 힘들어, 화요일이라. 주말이 끝났는데 주말 내내 보충했다고, 토요일을. 설 때문에. 그 보충했는데 월요일이야, 씨. 월요일이 끝나면 끝났는데 화요일이야, 또, 씨. 내일은 그래도 좀 편해서 내일 대도 들어보려고. 내일하고 왔나요? 아니, 오는데 나도 수업은 별로 없어. 나도 그 청소년. 나 청소년이 아니잖아. 어? 누구 나오는데요? 응? 데드풀이 원래 진짜 이름이 제드풀이야. 제즈풀이야 원래, 제즈풀. 근데 걔가 혀가 짧아서 자기 이름을 데드풀이라고 해. 너 이름 뭐야? 이랬는데 내 이름은 데드풀입니다 이래가지고, 데드풀? 아니요, 데드풀이 아니고 데드풀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걔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이제 그 진단을 받아. 그래서 가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혀 절제 수술 받고, 그래 이제 나중에 딸을 낳는데 그 딸이 그렇게 놀림을 받아, 혀 짧다고 학원 가갖고. 그래갖고 이제 걔가 빨간 옷 입고 복수하는 거야. 비탄총으로 쏘고 막. 재밌어. 히어로야. 봅시다. 자, 이 노란 선이 뭐냐면 교선인 거죠. 그럼 잘 봐. 야한 게 많이 나온다. 지금 야한 게 많이 나온다고? 네. 고맙지. 야한 거 많이 나온다. 어느 나라예요? 미국 영화겠죠 뭐. 마블에서 캡틴 아메리카 나오잖아. 미국 영화지. 해서나. 어? 캡틴 아메리카 나오는데 그 쫑룡하겠냐. 우리 국어의 최고 히어로 캡틴 아메리카. 캡틴 차이나게. 캡틴 아메리카. 근데 진짜 히어로 영화예요. 검색해봐. 쌤이 너한테 왜 거짓말을 하니? 태훈아. 약간 캡스맨이다. 어, 그거 같아. 캡틴 아메리카가요?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고 캡틴 아메리카랑은 다른 이제 같은 세계관인데, 왜 어벤져스는 다 나오는 거고 캡틴 아메리카는 주인공이 캡틴 아메리카잖아. 그러고서 데드풀은 데드풀이 주인공. 빨간 옷 입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지금 내가 필요한 거 이 밑에 이 맞아. 1층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그쵸? 그래도 잘 봐. 걸거치는 건 다 잘라낼 거야. 필요한 부분만 갖고 놓을게요. 자, 밑에 있는 빨간 면 나 지금 필요해. 나 오늘 필요해요. 빨간 면. 다음에 지금 여기서 하얀 선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노란 애가 이렇게 돼 있는 면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만 쏙 빼봤어. 칼로 팡! 밑에 칼로 팡! 어? 그래서 이렇게. 됐나? 자, 길이들 좀 볼까? 문제에 길이 나와있니? 나와있다 안 나와있다? 안 나와있다. 그럼 잘 봐. 길이가 얼마든 간에 정사면체들의 어떤 이루는 각도는 변해 안 변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숫자로 넣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럼 잘 봐. 이게 3배, 2배, 1배니까 요거 길이 3이라 그러잖아. 괜찮죠? 그럼 요거 2겠지? 요건 1이겠고. 됐니? 그 다음 이게 3이면 요것도 3이니까 요 하나는 1이겠죠. 이런 식으로 길이 내 맘대로 잡아도 된다 안 된다? 정다면체는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는 얘가 뭐냐, 모서리 길이가 1짜리였든 2짜리였든 뭐 9.7짜리였든 다 값은 같겠죠. 코사인 값 같은 건. 그러니까 그렇게 잡을게. 요 길이가 1이 되는 거야. 이게 전체를 내가 3으로 잡았으니까 요게 3이니까 얘는 2가 되겠죠. 빨간 길이는 2, 얘도 2. 노란 길이 한번 볼게. 잘 봐. 오, 무슨 삼각형? 오,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죠? 근데 지금 오, 의 중심, 중점이 이거잖아. 그럼 이 노란 건 뭐에 해당돼? 높이. 됐니? 길이가 2짜리에서의 높이니까 길이 얼마? 그래, 그럴 수 있는 거 괜찮니? 됐냐? 자, 이제 교선의 수직인 애들 구할게.
자, 이렇게 된 파란 게 바로 교선의 수직인 직선인데 루트 3, 루트 3이기 때문에 지금 파란 거는 높이에 해당되고 정확히 중점을 찌르겠죠. 2등변이니까. 그럼 여기가 1이고 그럼 파란 길이는 루트 2가 되겠네. 됐나요? 2이니까 얘를 이렇게 연결한 파란 길이는 루트 3이겠네? 맞나? 루트 3이겠죠? 근데 잘 봐. 야, 루트 3이랑 루트 2랑 1이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어? 여기 직각인가 봐. 근데 내가 구하려는 각도가 여기죠? 맞니? 그럼 코사인 값은 얘분의 얘 하면 끝인 거지. 루트 3분의 루트 2. 됐나?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루트 2. 3분의 루트 6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는 봐봐. 요거만 확인하자. 이거 직각인 거 지금 우리 사실은 몰랐어. 아, 물론 알고 있었는데 열로 옮기면서 얘가 직각인 거를 좀 까먹었었어.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누구랑 누구랑 직각이다 또는 수직이다라는 힌트는 굉장히 중요하게 안 중요하게. 그쵸? 왜? 거기 나온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면 우리는 땡큐니까. 정삼각형이나 직각삼각형이면 때랭큐거지. 그치? 2등변만 있어도 고마운데. 그쵸? 술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자취까지 안 돼. 너무 고맙죠. 뭔 소리야? 요즘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소개팅 시켜줄까? 이러면은 이쁘냐? 에이, 그건 2000년대, 2010년대 사람이죠. 소개팅 시켜줄까? 자취하냐? 독립적이냐 물어보는 거죠. 누구한테 의존적인 여자니 아니면 이렇게 독립적인 여자니? 독립적이야. 나랑 잘 맞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자 볼게. 잘 봐. 노란 애가 오응응에서 뭐의 역할을 했어? 높이의 역할을 했죠, 그렇죠? 맞나? 그래서 애초에 여기서 이게 수직인 걸 알았다면. 지금 어디 갔어? 요 녀석과 내가 지금 찾은 이 파란 거는 이렇게 연결한 거잖아. 그럼 내가 얘가 수직인 건 알았지만 파란 게 수직인 건 몰랐거든. 그치? 근데 배우자고. 어? 좀 전에 이거 긋기 전에 수직인 거 알았어 몰랐어? 몰랐는데 길이를 구해봤더니 수직이야. 그럼 너네는 이런 문제를 풀 때 뭘 해야 되게?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파란 애가 왜 수직이지? 이러고 봐야 돼. 길이 구하지 말고 확인합니다. 자, 1번 요 노란 놈, 이 노란 놈은 OA랑 뭐 한다? 그리고 이 노란 놈도 OA랑 뭐 한다? 그래서 이 두 노란 놈이 있는 면은 OA와 수직인 거야.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파란 놈도 수직인 거야. 됐나? 자, 문제 풀 때 이런 게 우리 눈에 팍팍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풀다가 수직임을 봤다면 그림으로 봐도 수직인가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여기 수직이니까 수직이겠지 이게 아니라 아, 얘도 수직, 쟤도 수직이니까 네 면이 수직이라서 얘도 수직이구나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야 돼. 종칠때가 됐으니 조금 쉬었다 합시다. 경훈이가 좀 꺼줘. 되게 나 노인처럼 걔네요. 걔네요. 걔네 형이거든. 뭐야? 대중이 뭐야? 물어봐. 아, 나 좀 뜯어. 걔네한테까지 알아 챙겼어. 그걸 보기 싫지 않네. 나? 보자마자 짜증이 나. 나 그 뒤로 뭐야? 그 걔네 형 이런 거잖아. 나도 원장해야지. 어, 맞아. 우연히 먹고 짜증 나. 연극 아니야? 어? 그러니까는 내가 유복하면 연극을 하지만 주변에서 그냥 그랬거든. 치킨집은 안 하고. 아 근데 치킨집은 그냥 로망이고 너무 치킨집은 안 하. 망한다는데. 그러니까 망하고 싶지 않아. 연극이라며. 그래서 해보고 싶은 게 지금 연극 그리고 치킨집. 아니, 치킨집은 약간 좀 많이 그건 그냥 로망이야. 치킨집은 말고 장사는 하려면 이제 부산산 포차 쪽으로. 안 그래 보이지만 선생님도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부삼삼 세트 세 명이서 부삼삼 먹으면 안 된 닭공자 이런 거못 먹으면 아, 못 먹으면 내면 되지. 은근히 하는 거 많잖아요. 못한 사람이 더 많지.
그러니까는 부담 아니 생각해봐 부담돈 먹으면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다 안주 공짜 아니 안주 공짜 술 공짜야겠다 안주값은 받고 술 공짜 그거 술이 더 비싸 한 병에 4,000원이야 9,3,3하면 15병이야 그럼 그게 다 공짜라고 어? 에이 너무 적잖아 그러니까 적자. 소주는 약 물고 먹으면 돼 소주 뭐? 약 물고 깨진다 근데 그 근데 봤을 때 이제 통과해야 돼 부담선 먹고 간장공장 공장장 시작해야 돼 시작 간장공장 대접불 대접불 이러면 개끝이야 이제 한 명 딱 지목해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는 주목한다 나 혼자 너 원래 그런 이벤트 식 있어 괜찮네 잘 되는 거 아니야 가오를 잡아야 돼 재밌지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 대학교 가면 축제 되게 많이 해 말도 안 되는 축제 근데 쌤이 뭘 기획해가지고 돈 벌었냐면 1분에 건빵 6개 먹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너 힙하는 걸 아니 그냥 1분 동안 건빵 6개 먹으면 이기는 거야 그 먹은 사람 10명 하면 10명이 하면 1명 정도 성공이야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먹어도 누답이고 하나씩 먹어도 누답이야 아니 집에 가서 건빵 한번 먹어봐 1분에 먹는 거 6개 그러니까 그게 아슬아슬해 한 5개 되거든 한 4개는 되는데 5-6개가 좀 힘들어 그래갖고 1,000원 내고 도전하는 거야 그래서 통과하면은 5,000원 뭐 이런 식이야 그러면 이제 밑줄에 본전 아니야 아 이거 왜 못해 이러고 와가지고 잠깐만 이거 또 하고 그리고 소주 한 병 원샷 안 끊기고 원샷 성공하고 한 몇 초 동안 이제 몸이 멀쩡하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쌤 그거 하면은 쌤이랑 쌤 친구랑 가가지고 돈 다 따왔어 아니 소주 원샷이 짜증나는 게 뭐냐면 원샷은 할 수 있거든 남 좀 술 마신 애들이면 해 근데 병이니까 이게 잘 안 나와 꼴딱 이래야 되니까 이게 어려워 그냥 500cc 잘다 부어가지고 마시면은 툭툭툭툭툭 해가지고 딱 먹거든 근데 이거를 병으로 꼴딱 이게 힘들어 표면적이 극대화돼 예를 들어 술 한 잔을 먹어도 빨대로 빨아먹으면 한 잔에 취해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탁 풀어넣으면은 좀 들취하거든 그러니까 병으로 먹는 건 그게 짜증나 그냥 이 병 목을 치고 싶어 그냥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근데 뭐 한 병 정도 딱 먹고 이제 돈 따가지고 술 먹으러 가죠 돈 되게 많이 해 건빵 해봐요 그래 나중에 한번 네. 이벤트성으로 근데 그래서 작년에 뭐야 작년이 아니죠 이 재작년이구나 너네만 말고 이제 딱 아빠네 애들 시험기간이 딴 애들이랑 겹쳐가지고 양천이랑 광역만 온 거야 배감은 시험기간이고 그래서 그게 와가지고 걔네랑 할 게 없잖아 그래서 보충 좀 하다가 일찍 가고 싶대 그래서 내가 저희 너네 말고 너네 이 아빠 월요일 반 그래서 걔네 반 애들이 일단 7명 정도 6명 정도 있었어 그래갖고 그러면 과자 파티 하자 이래가지고 과자를 이제 사오라고 했어 과자랑 아이스크림 같은 걸 그래서 먹었다 근데 어떤 새끼 건빵을 더 온 거야 그래갖고 내가 건빵 1분 동안 6개 먹을 수 있는 사람 이랬더니 다 먹는데 다 통과 못하면 어떻게 할래 근데 그때 한 타임 정도 두 타임이었어 그거 다 뭐냐 다 통과 못하면 포인트 푼다 이랬더니 알았대 한 명이라도 통과하면 어떻게 할 거냐 보내줄게 이랬지 아 근데 한 명이 통과했어 그러니까 그게 입에서 소화되는 애가 있어 나는 그런 애들이 특이한 애들 그래서 얘기했지 한 10명 시키면 1명 통과한다고 10만 원 그러면 이제 이득이 난 이득이지 재밌어 집에 가서 한번 해봐 검사 진짜 웃겨 어딨냐 자 갑시다 18번 구가 있습니다. 자, 구를 알파라는 면이 잘라.
해야 되는데. 에이 그냥 보자. 저희는 주로 지금 면이 이렇게 자르고 잡았었쌍. 그다음에 얘랑 수직되게 잘랐대. 어디서 잘랐냐면 이런 식으로. 뭐가 박영이가? 박영이 동생 아니야? 가영이 박영이지. 너 뭔데? 근데 같은 곳이 아니야? 아 그렇구나. 높은 곳이 아니야 둘 다? 네. 사촌. 어디 곳이랬지? 제주. 아 제주고. 고고고. 자 이렇게 있는 거야. 고중. 거북이 타고 제주도까지 간 거야 그러면?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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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진다 저 발에서. 거북이 타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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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타고 가잖아. 여기 만주 쪽인데. 거북이. 밟고 간다. 아 거북이가 간 게 아니라 거북이를 밟고 갔나? 거북이 타고. 야 그럼 거북이들이 개빡시겠다. 누가 어 그게 발 밟은 애는 가서 이 앞에 가서 이거잖아 이거 뭔지 알지? 그거 뭔지 알아? 열 몇 명이서 이렇게 이게 점프 계속 뛰는 거 이거 알아? 그러면서 아, 딱 넘을 애는 앞으로 가서 하고 이거 거북이.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그런 거 있었어. 그래가지고 대입 뽑기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뭐 성공하면 뭐 학교 뭐 그 장학금 나오고 또 이 그런 거 있어. 백인 백인 백일각 뭐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50인 51각 뭐 이런 거 있어. 50명 다 발 묶고 영차 영차 이거 뭔지 알죠? 발 다 묶고 가는 거 있잖아. 이거 하면은 가운데 있는 사람 막 달리잖아 이러고. 세 명이 하잖아. 가운데 있는 사람 막 안에 또 있어. 막 끌려가 나중에. 그러다 넘어지고 개 웃긴데 진짜. 2인 삼각만 해도 재미없어. 3인 사각 정도 되면 개 재밌어. 가다 막 가운데 있는 사람 제일 웃겨. 다리 막 이렇게 돼. 막 이렇게 되고. 나 못 웃어. 막 가운데 인형 달아놓고 하고 막. 좀 뭐냐면 구가 있는데 이 면 두 개가 이렇게 자르고 지나갔는데 이 두 면이 뭐 서로 어떤 상태냐면 수직인 상태. 됐나? 이 그림이 좀 얇고이 하지만 그냥 이해합시다. 여기가 지금 수직이라고 돼 있는 거야. 이면각들이 수직. 자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구의 중심이 지금 여기 있어. 자 구의 중심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돼 있고요. 반지름. 벤지름. 참기름 아니 참기름? 취엠기름 그거 알아? 그래. 벤지름. 자 벤지름이 1인데 알파베타의 교선이 9와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자.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요 점이 지금 하나가 A고요. 저기 있는 저 점이 B야. 자, 교선이 9와 만나는 점이라 그랬지. 됐나? 그러면 이 AB는 모두 어디 위에 점? 9 위에 점. 됐니? 그래가지고 여기서 9의 중심과 연결을 하게 되면 노란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 1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얘랑 B를 연결해도 얘가 1이 되는 거. 됐나? 자, 그 다음에 OAB가 뭔 삼각형? 정삼각형. 직각 왜 이렇게 좋아하니? 정삼각형이니까 요 AB도 길이가 얼마인 거야? 얘가 지금 1인 상태야. 됐나? 자, 그리고 점 O와 알파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으므로 자, 여기부터 알파가 요 밑에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요 빨간 길이를 나보고 지금 구하라고 한 거네. 됐나? 맞죠? 네. 그럼 보자. 봅시다. 뭘 할 수 있을까?
미리 가지고 갔다고 돼 있냐? 아, 아, 위에 메뉴에 써있네요. 5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고 라고 돼있죠. 데니, 그 뭔 소리야? 요 빨간 거리와 여기서 간 요 빨간 거리가 두 개가 어떻다? 어, 요 두 개가 지금 이게 더 길지만 쌤이 좀 오류 있게 그린 거고요. 같네. 됐나?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서 딱 내리면 이게 지금 그 3수선을 정리를 한 거야. 뭔 소리냐면 여기 지금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수선 내리면 이게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되지. 그리고 얘네들이 연결한 것도 당연히 이렇게 수직된다 그 소리잖아. 그럼 파란 길이랑 빨간 길이랑 같은 거 이해됩니까? 맞니? 자 그래가지고 또 이게 수직이니까는 이렇게 연결한 빨강 빨강 파랑 파랑 요 태극 모양의 저게 정삼각형인 거야. 됐나?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하려는 요 파란 거 여기. 요게 이 정삼각형의 높이니까는 길이 알 수 있죠. 요 파란 길이가 얼마? 요게 2분의 루트 3이라고. 근데 여기랑 여기 몇 도씩인 거야? 45도씩인 거죠. 정삼각형이니까. 됐나? 그래서 1대 1대 루트 2인 거지. 그럼 여기다가 2분의 루트 2 곱하면 얘 되겠죠? 맞나?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다가 2분의 루트 2 곱하면 얘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2분의 루트 2 곱하면 4분의 루트 6이 내가 원하는 그 길이가 되겠네. 됐나? 두 평면까지 이 거리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 걸 이제 체크만 하면 되겠네. 그림에도 내가 같다고 보이는 줄 알았어. 위에 써 있죠. 같다. 다음 아우 이 오른쪽에 있는 거 풀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22번 자 22번 문제를 풀면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공간 도형 문제를 풀 때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22번 문제를 보면 재재작년 10월 모의고사인데 21번이면 어려운 거죠. 객관식 마지막 문제니까 물론 어마어마하게 어렵진 않지만 그림 딱 보는 순간 어떤 그림인지 느낌이 확 온다 안 온다? 그 그림 보는 순간 무슨 그림인지 감이 와 안 와? 안 오죠. 그치? 4점짜리만 웬만한 4점짜리는 그림을 보는 순간 그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쫙 그려진다 안 그려진다? 안 그려진다. 그래서 너네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처음부터 직접 그려볼 것 떠나 대부분의 그지 같은 그림을 보면 처음부터 직접 그려보는 게 너네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야. 뭔 소리입니까? 그냥 있으면 그 그림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선을 그으면서 길이를 확인하고 그리다 보면 아 이거 이런 그림이구나 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다고. 그 문제를 푸는 건 그 다음 얘기고 그림이 뭔 그림인지를 알아야 내가 풀 거 아니니 그치?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한번 그려보는 거 한 4점 정도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문제를 천천히 읽어볼게. 자, 모든 모서리 길이가 얼마인? 2인 정삼각기둥이라는 놈이 있어. 자, 삼각기둥이라는 거. 자, 기둥은 밑면과 윗면의 모양이 똑같은 걸 기둥이라 그럽니다. 대표적인 기둥은 원기둥이죠. 자, 밑면의 모양은 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져서 꼭지점이 되는 이런 놈을 뿔이라 그래. 대표적으로는 원뿔, 그리고 뭐 사각뿔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뿔은 밑면의 모양을 이름에 붙이는 거야. 원뿔 그러면 밑면이 원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뿔 되는 거지. 그리고 원기둥 그러면 밑면과 윗면의 모양이 원이고 이게 똑같다는 소리죠. 그러면 정삼각기둥이라고 돼 있으면 기둥이니까 위로 올라갈 때 그 좁아지는 게 아니라 똑같다는 소리고 밑면과 윗면의 모양이 뭐다? 똑같이 정확히 말하면 어떤 도형? 정삼각형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그거 먼저 그릴게요. 정삼각기둥이니까는 일단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았기 때문에 옆면은 정확히 정사각형이겠지. 되나요? 네. 이게 정삼각기둥이야. 그리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지금 2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셋째 줄 가면 이렇게 돼 있네요. 둘째 줄에 밑면 ABC와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사면체가 위에 모자처럼 쓰여져 있는 거네. 괜찮나?
자 그럼 밑면 밑면이 지금 정삼각형이고요. 요 위에 이렇게 지금 정사면체가 올라가 있는 게 바로 그 그림이네.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전부 2라고 지금 돼 있고요. 모든 면은 정삼각형 아니면 정사각형이야. 괜찮나? 그림 이상한 그림 아니었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짜증날 만한 선분이 몇 개 그려져 있으니까 확인할게. 자, 두 모서리 OB와 OE 중에 일단 이 모서리의 이름 좀 씁시다. 여기 있는 게 ABC, DEF, O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어떻게 돼 있어? OB와 BE의 중점, OB의 중점 여기, BE의 중점 여기.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중점이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쟤를 M과 N이라고 했어. 요거 M, 요거 N. 그랬을 때 MCA와 NCA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자, MCA는 누군가 봤더니 MCA는 이렇게 돼 있는 면이 MCA야. 자, 근데 지금 쌤이 그린 방향에 의하면 잘 안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면체를 조금 옆으로 틀게. 이런 식으로 좀 틀게요. 이렇게 했더니 M이라는 놈이 지금 현재 이쪽에 이렇게 찍혀 있는 거야. M 여기가 O고 이쪽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A가 있고 이쪽에 C가 있는 형태인 거죠. 얘를 옆으로 살짝 돌린 겁니다. 됐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A랑 C랑 만나니까 이렇게 생긴 이 노란 면이 지금 이건 거야. 되나요? 이상한 그림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NCA니까 NCA는 지금 여기서 요렇게 연결된 게 NCA네. 됐나? 자, 두 면이 이루는 각을 갖고 코사인 구하라 했으니까 면과 면이 이루는 각, 뭘 구하라? 이면각 구해라 라는 소리다. 됐니? 자, 이면각은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누가 교선이다? AC. 그러면 봐봐. AN과 CN의 길이 같은 거 알죠? 이등변 삼각형.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 둘이 높이 내리면 같은 점에서 만나는 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노란 녀석의 높이를 파랗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게 높이겠네? 됐나? 길이 좀 구하면 한 변의 길이가 2였기 때문에 노란 길이는 루트 3인 거 괜찮니? 요 길이가 루트 3. 그리고 얘가 2였죠? 그럼 1이고 루트 3이니까 파란 길이는 현재 루트 2겠네? 됐나? 자, 그 다음 요 빨간 거 좀 봅시다. 빨간 거의 경우에는 얘가 지금 2고 얘가 1이니까 요거 루트 5겠지? 됐나? 요거 루트 5. 요거 루트 5. 그 다음에 루트 5고 저 밑변의 길이가 2, 아니 어디 갔냐? 요거잖아, 그치? 제가 2니까 1이랑 루트 5면 요거는 2겠네. 됐나? 그래가지고 여기 생기는 요 파란색,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지금 요 파란 게 이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파란 게 지금 루트 2가 되는 거지. 얘는 루트 2인 거고. 됐나? 그럼 저 파란 두 녀석이 그 만드는 각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저 파란 선분 두 개가 있는 삼각형을 찾고 싶은데 그 삼각형은 MN을 연결한 이렇게 된 애가 그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요 각을 구하면 되는 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됐나? 맞지? 자, 근데 MN의 길이가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잘 들어오지 않는다. 맞나? 자, 그래서 그림을 좀, 자 이거 좀 어려운 거다. 이 그림을 파란색 이 삼각형이 정면에서 보이게 좀 하려고. 됐나? 파란색 그림이 정면에서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파란색 그림이 정면에서 보이게 하려면 요 파란 거를 그대로 자르면 되죠. 다시 이거를 톱으로 썰 거야. 근데 어떻게 썰 거냐면 정확히 요 점을 딱 지나게 요렇게 썰 거고요. 저쪽에 가서 요 파란 선분을 이렇게 썰면서 지나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를 내가 썰 거라는 소리야. 대각선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이 그림의 경우에는 어떻게 썬다는 소리야? 여기에 칼을 이렇게 들이댄다는 소리야. 그래서 어떻게 썰어? 이렇게 이렇게 빨간 길을 칼로 이렇게 썰고 지나가겠다는 소리야. 그럼 이 삼연체가 정확히 2등분 되겠죠. 오른쪽으로 한 조각, 왼쪽으로 한 조각 2등분 되는 거야. 됐나? 맞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삼각기둥 봐봐. 대도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지금 내가 여기를 이렇게 자른다는 소리야. 이렇게 이거랑 똑같이 잘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지금 파란색이 중점이 여기 찍혀 있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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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대로 칼로 이렇게 반쪽을 자르겠다는 거야. 됐나? 그랬을 때 이 단면과 이 단면은 같은 평면이잖아. 그랬을 때 그 면을 깔고 그 면 위에 있는 요 파란 도형을 구하려고. 됐니? 천천히 볼게요. 자, 자르면 잘 봐. 아래쪽에선 어떤 도형이 나와? 직사각형 나오고 위쪽에선 삼각형 나오겠죠? 됐나? 확인하게. 밑에부터 봅시다. 자, 요 길이가 현재 얼마야? 2. 그리고 요 길이는 얼마야?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루트 3이겠죠? 됐니? 그럼 요렇게 생긴 거 내가 옆으로 보면 이거 2, 이거 루트 3, 이거 루트 3, 이거 됐나?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삼각형 봅시다. 지금 요 B가 여기부터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요쪽에 1번 변이 요쪽에 그려지고요, 요쪽에 2번 변이 요쪽에 그려지고 3번 변이 이건 뭐야? 맞니? 1번이 길어? 2번이 길어? 1번이 길죠? 1번이 모서리고 얘는 그 높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쟤는 어떻게 그려져? 조금 더 이쪽이 길게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게 조금 더 기네.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였어? 요 길이 2. 요 길이 높이였죠? 루트 3. 괜찮나? 이게 이거를 옆으로 잘랐을 때 단면을 그리는 거야. 반쪽으로 정확히 잘랐을 때. 그리고 파란 애들은 어디 지평이나 봅시다. 지금 이거를 좀 표현하자면 여기가 O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여기는 E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D와 F의 중점, 그리고 여기는 A와 C의 중점이 되는 거야. 됐나? 그럼 내가 지금 그리는 것들 중에 여기 있는 파란 성분은 여기서 딱 이 중간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한 게 첫 번째 파란 성분이지. 위쪽에 이거잖아 지금 내가 한 거. 얘가 루트 2인 거야. 맞냐? 맞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여기서 구한 요 2라는 애가 뭐야? 여기랑 이렇게 연결한 이게 2지. 됐니? 그리고 나머지 하나 구해야 되는 애가 지금 여기서 요렇게 되는 요거를 지금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맞냐? 근데 요 길이 얼마야? 요거 1. 이게 2였잖아, 그쵸? 요 길이는 루트 3인 거 됐죠? 요 길이도 얼마니? 요것도 1이네? 그리고 봐봐. 자, 이제 갑시다. 어려운 거다. 여기까지 왔으면 정말 잘한 거. 일반적으로는 요 정도까지만 가서 힘들어서 못해. 근데 단면을 지금 봤다. 21번이니까 만만치 않아. 자, 내가 구하려는 각이 지금 요건 거 됐지. 근데 파란 길이 보여 안 보여? 아, 이거 안 보이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있다. 이 노란 삼각형 쉬운 삼각형이 아니야? 맞죠? 1, 2, 루트 3. 요 빨간 삼각형 쉬운 삼각형이게 아니게?
맞죠? 1. 루트 2. 루트 3. 그럼 나는 요각을 갖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구할 수 있나? 요거 90도니까. 맞니? 그 다음에. 여기는 90도니까 요거 알 수 있겠죠? 요거 베타라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값은 누구야?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됐니? 그럼 알파랑 베타 따로따로 갖고 다 구할 수 있겠네? 됐나? 여기부터 이제 고2 문제가 되는 거죠. 삼각함수에 덧셈 정리가 들어가네. 자, 그래가지고 정리 한번 하시면 사인 알파가 얼마? 루트 3분의 루트 2죠. 코사인 알파가 얼마? 아이고 틀렸네. 이게 1이죠. 미안하다. 이게 1이고 이게 루트 3분의 루트 2. 사인 베타 얼마? 2분의 1. 코사인 베타 2분의 루트 3이겠죠. 자, 내가 원하는 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코코사 싸죠? 가운데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코코 하면 2루트 3분의 루트 6 마이너스 2루트 3분의 1. 됐나? 네, 답에 어떻게 돼 있어? 유리화를 했네요. 자, 루트 3, 루트 3 곱합시다. 그럼 6분의 루트 18이니까 3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써주면 되는 게 내가 원하는 코사인 푸신의 답은 3번. 자, 보자. 자, 어렵다. 어디까지 갔나 봅시다. 자, 그림이 그지 같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직접 그렸다. 됐나? 자, 우리가 직접 그렸고요. 구하라는 것들을 갖고 그 이면각을 구하려고 노력해 보니 눈에 안 들어왔어. 그래서 그 파란 도형이 있는 면을 여기다 구현해 봤어. 자, 구현했더니 구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왜?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로 만들어진 삼각형이 정 아니면 직각 아니면 이등변이어야 내가 저 각도를 구할 수 있거든. 그렇지?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길이도 안 보이고요. 그래가지고 고민해본 게 뭐야? 어? 근데 이쪽 각이랑 이쪽 각을 따로따로 구했더니 잘 구해지네? 를 알게 돼서 덧셈 정리를 써본 거. 헐?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림은 많이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 내일 대학이야? 내일 대학이야? 몇 시? 평상시 똑같은 거 아니야? 8시. 8시? 8시? 8시까지야? 교복 입어? 내일 왜 입었어? 내일 왜 계약이야? 내일부터 학교 가요. 진짜? 아니야. 아, 내일부터는 아니야. 내일 하러 가는 거예요. 내일 한 번? 내일 하러 가는 거? 내일부터 쭉 가는 거 아니야? 원래 아니야. 아니야, 나윤이가 일주일 건너는데. 그거 다음 주. 다음 주지. 어쨌든. 자, 작년 평가원 문제입니다. 23번. 다음 주. 내일 하러 갔다 왔다. 내일 하러 왜 가는 거야? 자, 봅시다. 자, 주어진 도형이 지금 정사면체야, 사면체야? 사면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주의해야겠죠. 정사면체라고 놓고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봤더니 여기가 A, B, C, D라고 돼 있고요.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지금 점 P, 그리고 얘네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든 게 그 그림이죠. 지금 밑면에 지금 색칠이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럼 길이들 좀 따지고 가자 먼저. 자, AB가 9라고 돼 있으니까 요 길이가 이제 9. 하나 더. 아무 말 없고 뭘 구해야 되는지 몰라. 그림 보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 3수선의 정리. 왜? BC라는 놈과 AP가 그거거든. 됐나? 자, 그 다음에 BC가 12니까 요 밑면이 12. 그리고
코사인 ABC라는 놈은 지금 여기 ABC라는 요각을 말하는 거예요. 앞쪽에 있는 거에 요 직선끼리 이루는 각. 그게 얼마야? 6분의 루트 3이다라 그랬어. 일단 나는 삼수선의 정리 한번 쓸 거예요. 느낌 이거 써야 되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삼수선의 정리죠? 됐나? 근데 코사인 값이 얼마라고 했어? 6분의 루트 3이라고 했어, 그치? 됐나? 미안해요. 3분의 루트 3. 그러면은 얘가 9니까 얘는 3루트 3이겠지. 맞나? 좀 색깔을 조금만 바꿔, 색깔을. 여기 3루트 3. 이거 구할 수 있네? 81이고 27이니까는 54? 54야? 어, 6, 54니까 3루트 6 이렇게 되는 게 일단 요 길이가 될 것이고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AQP를 알려줬네. 근데 AQP는 이거, 이걸 알려준 거 아니야? 맞나? 근데 요 길이 구하라고 했나? 아, BCP의 넓이는 K다라고 했으니까 요 짤 요 길이가 필요하네요. 왜? 이게 밑변이고 이게 높이니까 요거 필요하구나. 맞니? 자, 그럼 얘가 6루트 3이면 얘는 3루트 6 코사인 세타죠. 맞나? 이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요 밑변이잖아? 그럼 저거 바로 구하면 저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걔는 3루트 6 곱하기 코사인 값이 6분의 루트 3이다. 2분의 3루트 2라고 써주면 되는 게 요 X값이구나. 됐나? 자, 근데 요 X값에 12 곱하고 2분의 1 한 게 넓이죠?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3루트 2. 맞죠? 자, 그러면은 9루트 2가 되는 게 내가 원하는 넓이겠네요. 근데 그거를 제곱하라 그랬지? 81 곱하기 2니까 162라고 써주면 되는 게 23번이네요.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더 갑시다. 24번. 자, 이번에 24번은 거기 있는 도형이 사면체야 정사면체야? 이번엔 정사면체네. 이번엔 정사면체야.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지금 4라고 나와있고요. 4라고 돼있고요. 자, 선분 AD를 A, B, C, D 선분 AD를 몇 등 분할해? 4등 분해서 그 위쪽 점과 아래쪽 점을 PQ라고 그랬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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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얘가 P, 얘가 Q가 됐어. 자, 그랬을 때 B랑 P를 연결한 삼각형이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B랑 Q를 연결한 삼각형이 하나 보이네. 자, 첫 번째 빨간 길이 노란 길이 같다 다르다. 자, 이런 거를 그냥 그림 보고 같다 다르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알겠나? 자, ACD는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럼 이렇게 생기고요. 여기가 지금 C, 여기가 A, 여기가 B인데 이거를 4등분했고 노란 게 현재 지금 A 쪽에 찍혀있으니까 이렇게, 빨간 게 지금 현재 이렇게 찍혀있죠. 노란 거랑 빨간 거의 길이는 같습니다. 왜? 이게 한 변이고 이렇게 내린 게 지금 높인데 밑변과 높이가 동일한 직각삼각형이거든. 그러므로 두 길이는 같은 거야. 알겠나? 네. 자, 그러므로 이 빨간 삼각형과 노란 삼각형은 정확하게 햅동. 됐니? 햅동. 햅동. 그 새로 나온 쌀을 뭐라고 불러? 햅쌀. 그러면 햅... 어, 아니다. 햅쌀이 오래 수확된 쌀이잖아. 햅동은... 햅동도 약에 쓰려면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자, 쟤네들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물어봤네, 그치? 됐나? 그럼 잘 봐. 둘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라는 건 이면각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노란 녀석이 2등변이고 빨간 녀석도 2등변인 건 알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는 그 높이가 만나는 점은 당연히 같겠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하는 건 현재 이렇게 생긴 녀석과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루는 각이야. 됐나? 근데 파란 길이 구하려면 노란 길이랑 빨간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구하기 쉽죠? 그려보니까 되는 거지.
요 길이가 얼마? 1. 그 다음에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높이는? 2루트 3. 노란도 루트 13이네? 괜찮니? 12, 1이니까. 됐나?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 어떻게 된 거야? 노란 삼각형 한번 그려보면. 루트 13, 루트 13, 여기 4 이렇게 된 거고, 파란 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쪽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요 길이 3이네. 됐나?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얼마야? 3, 얘 얼마? 3, 얘 얼마? 2 이렇게 된 거고요. 끝났네요,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봐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3, 3, 2고요. 내가 구해야 되는 각도가 이 각도죠. 네, 물어볼게. 저 각도를 구하는 게 편하니 반쪽인 게 편하니? 그래서 반쪽인 걸 가지고 두 배를 할 겁니다, 나중에. 알겠죠? 자, 내가 구하려는 세타는 여기 있는 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이 알파가 내가 구하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알파는 3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루트 2겠 아, 2루트 2겠네요. 그렇죠? 됐니? 그럼 뭐야? 사인 알파가 얼마? 3분의 1. 코사인 알파가 얼마? 3분의 2루트 2. 사인 베타가 얼마야? 아이디야. 요거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내가 구하려는 건 코사인 몇 알파? 반각의 공식 오랜만에 복습합시다. 아, 반각도 아니야. 배각이죠. 자, 이건 코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지. 코코 빼기 싸싸네. 그래가지고 얘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고 해도 되지. 또는 이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되고, 얘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이라고 해도 되죠. 편한 거 쓰면 되겠네. 근데 이게 편하겠죠? 3분의 1 대입하시면 9분의 2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9분의 7 되겠습니다. 이게 더하래니까 답은 16 되겠죠. 그리고 아, 하나 더 풀기는 좀 시간이 애매해갖고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도장 조금 모자라게 했는데 공간도형 파트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생각만큼 빨리빨리 안 나가. 76번까지 밖에 없지만, 일단은 요거 방학 끝날 때까지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잘 풀어봅시다. 동원이가 좀 꺼주고.